레벨 50 이상은 오징어 쓰면 반칙. 어? 잉크 채울 때만 오징어 쓰기. 아, 죽은 줄 알았는데, 피고. 아, 안 되겠다, 아. 호호! 스타무님 두 번 잡았어. 뭐야? 야하, 우리 네코미미님이 짱이다. 아, 아우, 바나나 침님도 오셨네. 어, 잉크 해라. 어? 필살기! 우후! 네, 필살기 죽으셨구만, 우리, 어? 마수다님. 자, 지금 방은 프리베이트 방입니다. 얼른들 오십시오. 와, 나 6킬 했어. 자, 지금 방은 프리베이트 방입니다. 얼른 그 6킬 중에 아니, 2킬은 내가 스타무님 잡았어. 어, 신기록이야, 신기록. 역시 네코미미 님이 잘하셨어. 자, 얼른 들어오세요. 딱딱 맞네, 딱딱 맞아. 제발 저랑 멜로디님이랑 같은 팀. 어우, 스타무님 오셨구만요. 멜로디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얼마 줄 거야? 네. 얼마 줄 거야? 이거 로비를 해야 돼, 로비를. 이거 그냥. 아, 보자, 멜로디님. 아이고, 잠깐, 어딨어. 자, 브라보 팀. 아, 이게 아니잖아. 잠깐, 왜 이렇게 됐어? 자, 요렇게. 자, 갑니다, 그럼. 고고. 됐다. 아, 무기가 없으니까. 장인은 무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저 롤러 외길 인생. 아, 침님, 빨리 오세요. 요, 먼저 후딱 한판 하고 있을게. 빨리 체크해요. 레벨 1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제일 먼저 레디 해야지. 레벨 1이 지금. 너무 갈구시네. 원래 내가 아니, 컨트롤러가 좀 풀었어요. 군대 교관 출신이라 좀 갈굼이 심해요. 조금만 있으면 또 고인물 한 분 오십니다. 또 바나나 침님, 저분 또 굉장하시지 또. 조금만 있으면 또 고인물 한 분. 바나나 침. 아, 오케이, 자유로 끄니까 편하게. 처음 보는 맵이야. 여기 맵 너무 넓던데? 나 처음 보는 맵이야. 오오오, 누구야?
야, 이 양반들 둘이 편시켜주니까 난리 났네. 아주 그냥 신났구만. 아이고. 뭐야. 오, 저 뽕뽕뽕이 총. 뭐야? 오, 저 총 엄청 무섭다. 맞아요. 식빵 닉네임이 식빵님이에요. 식빵님. 자, 폭.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어디서 나타났어? 와. 뭐. 이게 생전 처음 봐. 야. 오, 숨어 있는 게 티도 안 나. 스타무 님은. 야, 숨어 있다가 반칙. 저 반칙이잖아. 숨어 있다가 때리는 거. 나 제대로 한 번도 맞춰 본 적도 없네. 오, 아유, 멜로디님, 야 이거 너무 학살인데요 본판? 아, 저 뒤양반 넣으니까 난리났구나. 안 되겠어, 우리는 바나나님이 필요해. 어디 갔어, 씨. 와, 하질 못하네. 와, 환장하겠다. 우와! 어, 왜 이렇게 잘해요? 레벨 1이? 어, 저 전화 왔어요. 잠시만요. 왜 안 맞아? 그러니까 침님이 빨리 들어오셔갖고 밸런스 패치를 해주세요. 아, 나 미치겠다. 자살하고 막 그런다. 뭐야 이게? 뭐야? 아, 이상 그냥 맵 하나로 그냥 돌려서 해야 되겠네 그냥. 아, 이 맵 너무 넓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나 처음 봤어 이 맵. 오, 그래도 나 한 명 죽였네? 누굴 죽였지 내가? 죽인 기억이 없는데? 와, 제 양반들 봐. 13킬 14킬. 근데 아, 옥토님까지 들어오셨어. 어? 저분은 누구세요? 그냥 제일 만만한 맵이 뭐지? 이건가? 이거 이게 마실 만만하다. 공장? 와! 바나나 침님 우리 편. 어? 옥토님은 누구시지? 자, 바나나 침님 브라보팀. 옥토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자, 가봅시다. 청정수라고요? 청정수라고요? 그럼 우린 뭐지? 레벨 60대가 청정수면은 우린 어쩌하자는 거야. 아직 뭐 하늘에서 비도 되지 않았나? 구름 속에 있나봐. 수증기. 여기 다른 분들은 디스코드 없으세요? 디스코드 해야 재밌는데? 아, 갈구는 맛도 있고. 네코미미님이 저번 판 좀 짜증났을 것 같아. 옆에서 다 삽질하고 있으니까.
오 스나이퍼. 퓨. 자 이번 목표는 멜로디님 한번 잡고 스타무님 한번 잡고. 어딨어 다. 아우 스타 같이 죽었어. 스타무님이랑. 자자자 바나나 칩님 있으니까 아주 든든하구만. 우와 오호 스타무님 또 잡았고. 누구야? 오호 옥토님인가 이분도 잡았고. 어 자살. 자살? 자살 기술. 아우 오. 아, 그죠. 오. 오, 나, 어우, 나 죽은 줄 알았는데, 나 죽었어. 어우 정신없어. 오호 아 누구야 이 앞에. 근데 여기서도 레벨 올라가요? 이 점수 받아서? 저번에 안 올라간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어우 7킬 좋았어. 안 올라가는군요. 어차피 레벨 높으시니까 그냥들 하세요. 여기가 난 재밌었어. 근데 지금 편을 그러면은 식빵님이 저쪽으로 가시고 우리 만수다님 저기 조유키님 이렇게 이러면 레벨이 맞겠죠? 아니면 랜덤으로 해버릴까요? 랜덤이 되나? 아니 네코미미님을 달라 그러면 안 되지 이 양반. 아니 네코 학살시키려고 지금 식빵님이랑 바꿔야지. 아니 스타무님 왜 얘기 안 하고 채팅을 해요?
디스코드 들어와 있으면서. 일본어 돼 있는 분의 네코밈이에요. 저기 뒤에 글자 두 개 똑같으면은 아시겠죠? 아, 아 스타무님한테 죽었어. 식빵님이까지 겁도 없이 레벨 10인짜리가 이까지 아니 남의 본진까지 와 겁도 없이. 우우 위험해 이거. 일로와. 누구야? 안돼! 어이, 나, 아, 식빵님이었구나. 나 쫓아온 사람. 아잉. 아니, 나 1킬도 못한 것 같은데? 어우. 아이 참나 이거 뭐 씨. 아이씨 아이씨 아 어떻게 한 방을 학살당하고 있다. 큰일 났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잽도 안 되는데?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너무 잽도 안 돼, 이거. 아까 그대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식빵님이 절로 가, 우리, 일로 오시고. 만수다님이 절로 가시고. 와, 1킬이 뭐야? 1킬. 와, 저기는. 아. 바나나님이 튕기셨대. 튕긴 거 아닌데. 열심히 색칠하고 있었는데. 고인물 전투요? 어떻게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레벨 낮은 사람들은 다 빼고 관 그 거 자, 그러면은 나도 빠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 나머진 그냥 하고 고인물을 누구까지 해야 돼요? 이 다섯 세명 빼고
너무 확산될 것 같은데? 여기 고인물이 4명인데 그 5명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옥토님을 우리 팀에 넣을게요. 일단 요판은 지금 다 고인물이에요. 지금 3명 빼고 아니 일단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멜로디님도 들어오셨네. 어? 저 뭐야? 스타무님은 디스코드 나가셨네? 멜로디님 스타 들어오셨는데 재미 없겠어요. 나 색칠하고 다니지. 아니 색칠해도 소용이 없잖아 이거. 색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학살시키는 맛으로 해야지. 학살 한번 시켜보세요. 학살 당해줄테니. 아이, 아니 거기가 죽으면 어떡해 그 앞에서. 나 내가 죽은 줄 알았네 앞에서. 내 대신 죽어줬어. 아 우리 만수단이 너무 고마워. 예 살찐사람입니다. 저 위에서 바가지로 막 빠개스로 막 뿌리고 있어. 겁나서 건체를 넘어가지를 못하겠네. 와, 와씨. 네, 어서 오세요. 노 라이트 쇼님. 자, 두 자리 남았습니다. 두 자리. 지금 고인물들과 초보들의 경기. 아, 한 명만 죽이자. 한 명만. 아우씨. 디스코드 있으시면은 디스코드도 들어오시면 좋고요. 오, 잡았어. 한 명 잡았어. 누군지 몰라서 한 명 잡았어. 스타무님 잡았어. 내가 1킬, 드디어 1킬. 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요. 만수다님 잡을 뻔 했는데. 아씨,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시작하는 데서 나오면은 요 게임 끝나고 바로 칭추 받아드릴게요. 우리 뭉쳐야 돼. 우리 뭉쳐야 돼. 우리 뭉쳐 있어야 돼. 필살기 써요. 필살기 빨리. 내가 마수다님 뒤에서 오모하고 있을게. 아니 그거 내려가면 어떡해. 바가지가 저 바가지 엄청 무서워. 와 이씨 어휴씨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 디스코드 저기 유튜브 내용에 보시면은 링크 있으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HG7005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인물과 첫자들이 네 맞춰. 한 대 맞췄는데 죽였다. 멜로디님 죽였다. 북미판 패스 끝났잖아요. 아까 1시에 끝났는데. 오호 스타우님 또 잡았어. 노라이트쇼님 구독 오호. 감사합니다.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또 나와라. 자, 세 명 뭉쳐 있어야 돼. 우리 뭉쳐 있어야 돼. 어디 갔어? 만수다님 금방 앞에 한 명 있었지 않아요? 옆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것도 못 봤네. 아니요, 패스 때 렉 별로 안 심했어요. 아, 조금 아까 좀 많이 튕기긴 했어. 낮에 할 때. 오, 나 4킬 했어! 4킬 했어, 내가 1등! 오. 저한테 죽으실 때 두 분은. 아, 스타무님, 내가 스타무님을 두 번 죽였는데. 근데 재밌긴 하다, 이렇게 하니까. 잠시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잠시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요? 또 술 마시러? 아니요 아니요. 음향. 어머니들 모시러. 아 네 다녀오십시오. 네. 하고 계십시오. 네 얼른 다녀오세요. 네. 아 허리야. 어느 맵이 좋을까요? 맵 좀 추천해 주세요. 그냥 랜덤으로 할까요? 멜로디님. 저는 하긴 저는 몰라서. 저도 몰라서 그래요. 멜로디님 디스코드 들어와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어, 두 명씩 자꾸 빠지네? 누가 빠졌어? 식빵님 빠지고? 어? 아, 아, 저기. 아, 친추, 친추. 잠깐만요. 오케이. 아, 아. 아, 허리야. 아, 부모님이 주무셔갖고 그냥 속삭여요. 속삭여도 돼. 이렇게 속삭이세요. 속삭이면 되잖아. 자, 어이구, 이 또 뭐야 자꾸 이거. 아니 레벨이 아니 내가 한 2, 30대면 이해를 하겠어. 전부 다 뭐 야, 참 이거 아 진추 어? 저 업 좀 하고 와야 되겠는데요? 어? 저 레벨 업 좀 하고 와야 되겠는데요? 너무 눈 띄는데? 아니요 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이 뭔지 알죠? 앞에 별 달렸다고 생각할게. 아, 거의 뭐. 한울님? 한울님도 곧 들어오실 거고. 과연 한울님은 레벨이 얼마실까? 제발 좀 낮은 레벨 좀 들어오세요. 아우, 오, 으쌰! 할 말이 없다. 한 바퀴 돌았는데도 나보다 높아. 아유, 이 양반들이 이거 좀 좋아, 이거. 아, 팀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팀을 어차피, 아, 이거 랜덤 매 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4명 됐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리 팀 집어넣어야지. 새로 오신 분 우리 팀 집어넣어야지. 자. 4대4. 자, 가봅시다. 아, 어디 있다. 만수다님은 네코미미님이나 멜로디님이나 옥토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세요. 리츠카? 리츠카님 잘 안 들려요. 지지직거리는데 리츠카님 목소리가 고인물 대 구름. 아 이거 그냥 나도 해설을 해야 되나? 내가 나도 봐. 오우 막. 오, 멜로디 내 잡았어. 잡았어. 오, 뭐야, 저 엄청 빠르다. 뭘 입으셨길래 저렇게 빨라? 이건데, 어유. 리스카님은 또 저격이시네. 아, 저 폭탄구만. 오이구잖아. 피해 다녀야지.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오. 와, 저거 한 방구나. 오호! 네코미미님 잡았어. 네코미미님 잡았어. 내가 네코미미님 잡았어. 어어어. 어, 저 폭탄 내 게 아닌데. 아! 아, 네코님한테 복수당했어. 만수다님, 말씀 좀 하시고 하세요, 게임을. 아무리 정신 없더라도. 오씨, 뭐야, 왜 안 맞지? 내게 사거리가 더 긴 걸로 아는데. 아,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죽음에서 끝났네. 아 이런. 에이, 오씨. 2킬밖에 못했어. 야 이것 봐. 레벨 70이나 46도 너무 고수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저 잠시 로비 좀 다녀올게요. 네. 이거 게임 도중에 설정 바꾸죠. 게임 도중에 설정이요? 네, 진동 좀 끌려고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 허리 아픈데 막 진동 오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무님이 엄청 자신만만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전 뭐 너무 다 고인물들이라. 어, 멜로디인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부모님 게임이 안 되니까.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어? 뭐라고요? 들리게는 얘기해야지. 저거 어디 있더라? 빨리 들어와요, 지금. 진동. 와이스 모션 컨트롤 오프. 어? 진동 끌 수 있어요. 어디면? 어디서? 게임 중에 진동 올릴 수 있대요. 어? 진동 끌 수 있다고요. 진동 끌 수 있다 게임 중에.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저 게임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게임 중에 스키 바꾸는 곳에서. 자이로 바꾸는 데서? 아무래도 자이로 바꾸는 데서 진동 끌 수 있다는데요? 들었다. 어, 그러면? 껐어요? 자 가봅시다. 끄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그 무기 바꾸는 데가 이거 지나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네. 아더에서 핸들 모드 스타일. 아 없는데? 아 죄송해요. 안 들려 뭐라는지. 죄송하대요. 난 안 들려 뭐라는지. 모션 컨트롤만 들을 수 있고 센서비티 이거는 어차피 자이로 거고.
진동 같은 거 끌 수 있긴 한가? 근데? 나 누가 아니, 뭔 무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기계 바이브레이션 한번 꺼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바이브레이션. 오프. 일단은 시스템에서 끄긴 했거든요. 스타머님도 대화 좀 하고 하세요. 왜 디스코드 있으면서 왜 채팅을 해? 타자 치는 게 좋아요? 내일 또 쉬잖아. 어린이날이라 내일 학교도 쉬잖아. 또 안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울님도 들어오셨네? 잘 안 들려요 한울님. 엄청 작게 들리는데? 한울님 목소리가? 어 뭐지? 왜 안 움직이지? 아이고. 들리네. 잘 들리네. 네,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이제 들린다. 너무 잘하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저거 이상하게 속삭이는 친구도 멜로디라는 부모님이 게임에 안 된대서 속삭이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나 그 사회 때. 뭐가 뭔지 이제. 아니 나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 편이 누가 우리 편인지도 모르겠네. 아 그 옛날 생각난다. 여기서 하늘 스타무님한테 막 붓으로 싸대기 맞던 기억. 네네. 오씨 누구야. 아이 멜로디 이 친구 이것도 참 환장하거든. 계속 빡에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드리브니까 이거. 거치는 유튜브입니까? 응? 왜 오징어가 출혈을 못하죠? 레벨 50 이상은 오징어 쓰면 반칙. 몇 세? 어? 잉크 채울 때만 오징어 쓰기.